가입한 보험 상품 그리고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은 틀리다고 하는데요. 보장 혜택이 관리자에 따라서 틀리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은 누가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은 틀리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보장 내용은 약관의 기준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A라는 설계사 그리고 B라는 설계사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보험은 계약자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보험 설계사가 어떻게 어필하고 보험 약관은 비슷하지만 어떤 설계사가 어떤 주관적인 지지적인 공부를 느껴서 추천해 주냐에 따라서 보장 내용은 틀려집니다. 또한 저처럼 13년 된 보험 노하우로서 보험금 청구 시에 어떤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되고 어떤 부분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알거든요. 또한 약관은 기준점이 있지만 보장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보장하는 손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실사례나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보장 금액은 똑같고 보장 내용과 보장 혜택이 똑같다 할지라도 A라는 설계사와 B라는 설계사가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발급받느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은 틀리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고지 위반 안 하고 물론 가입을 해주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유도리께 고지 위반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지 위반 같은 경우도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면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지 위반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 고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금을 원활하고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지 위반을 안 하고 원칙적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믿고 가입한 고객께서 전화를 항상 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 상품 설명이나 그리고 고지 의무들 다 제가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저는 맨 끝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가입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저한테 전화를 안 주는 건 보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 안 주시는 거지만 일단 저한테 연락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를 자주 준다는 건 보험금 청구나 병원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한테 자주 전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최대한 연락 주지 마세요. 그런데 병원에 가실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세요 하고 저는 먼저 서두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맨 끝에 저는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께서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보험금 청구 서류 때문에 바쁜데 왔다 갔다 몇번 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하고 나서 병원 서류를 저는 병원 서류는 어떤 걸 발급을 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서류를 미리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 영수증이나 초진기록지나 또한 뭐 진단서, 이태원 항의서를 떼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험 청구 앱이나 혹은 저한테 팩스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험 청구를 해드릴게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초진 차트가 중요해요. 그 전에 보험 청구했을 때 고지 위반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차트가, 초진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초진 차트는 처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대화한 기록지를 병원 의사님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보험 청구 시에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떠한 질병을 저한테 병원에 갔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서류적인 부분, 그리고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보험 청구가 어떻게 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니까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라고 저는 초반에 조언을 해 드린다는 거죠. 이 조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고 저는 연락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농담 삼아 새벽에도 저한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저 새벽에까지 연락 주셨어요. 그 다음 날 연락 주시죠 하면은 아 안치수 본부장님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며요. 그래서 제가 연락 드린 건데 이러고 아 맞습니다. 예, 잘 주셨어요. 예, 제가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새벽에도 이게 실눈금 뜨고 보험 청구 서류를 미리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검진 목적으로는 실비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이나 위쪽 검진을 받고 싶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아 의사님 제가 대장과 위 검진을 받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실비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손보험의 보험 약관에 보면 치료 목적이 아니고 검진 목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죠. 안태수 보험장님, 제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실비 적용이 되나요? 그럼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장에 뭐 대변을 봤을 때 혈변이 나온다. 그리고 위가 소화불량을 자주 느낀다고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의사선생님이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위나 대장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 할지라도 치료 목적으로 검진했기 때문에 실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용종이 나오면은 용종 제거하면은 당연히 병원비에 실비 보장이 되고 또 수술비까지, 질병 수술비까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꼭 보험 설계사, 저뿐만 아니더라도 보험 담당 보험 설계사가 있다 하면은 보험 설계사의 조언을 얻어서 병원비 보장이 어떻게 하면 실손 보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조언을 얻고 병원에 가는 거랑 그리고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 서류를 갖고 보험 청구를 하다 보면 병원비 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또 병원비 서류 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원하면은 바쁜 와중에 또 병원에 가서 또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병원비 서류나 아니면 병원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받으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저한테 가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일반 고객이나 아니면 초보 보험 설계사분께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꼭 제가 설명을 드려서 보험금 청구 서류나 아니면 보험금을 어떻게 하면 유도리 있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